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덕을 시작합니다. 청취자 함께 경례 밀덕.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네, 월간 플래툰의 이준규 기자입니다. 네, 예, 월간 플래툰 홍희범입니다. 네, 가끔은 바꿔서 인사하세요. 타이밍이 좀 늦길래. 아, 예. 아, 잘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예. 모자도 쓰시고. 예, 예. 네. 오늘 또 이렇게 또 패션을 또 이렇게 사실은 일처리하게 바꿔가면서. 사실은 이 기자님이 모자를 쓰면 더 멋져 보이세요. 감사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예, 자주 써야 되겠습니다. 아, 그러시죠. 아, 이번 시간 한 주간의 뭐 이슈들. 예, 예. 다양한 이슈가 있었죠. 시간인데 사실 그 얼마 전 그 에어쇼에서도 전시를 했지만. 예, 예. 거의 그 8조인가요? 그 호주 그 기갑 보병의 그 전차 장갑차 보병 전차 12조까지 지금 보고 있죠. 어우, 크다. 그래서 12조까지는 아닐 것 같고 5조고. 예. 네. 8조 그러니까 뭐 운영 유지비 해 가지고 네. 8조로 저는 보는데 그런 대형 사업의 한화에 AS21이라고 지금 현재는 명명이 되어 그렇죠. 있는 레드벨. AS는 호주, 네, 오스트레일리아. 그렇죠. 그래서 호주군 장비에 한국 같으면 이렇게 K가 많이 붙듯이 뒤에 네. AS가 붙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애프터 서비스를 잘 받으려고 그런 휘청 아니겠죠. 네. 아무튼 AS 좋아하는 나라군요. 네. 네, AS를 좋아하는 나라. 캥거루만 그,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네, 호주의 차기 보병 전투차의 후보 최종 후보군에 들어갔죠. 그렇죠. 예. 이게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죠. 대단한 겁니다, 진짜. 네, 사실 대단하다고밖에 할 수도 없는 게 지금 쟁쟁한 뭐 BA나 뭐 제너럴 다이나믹스 이런 데 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저는 봐요. 호주가 그 전에 그 잠수함 사업 때도 그렇죠. 굉장히 그러니까 호주라는 국가는 방산이 그렇게 방위 산업이 이렇게 발달돼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죠. 모든 무기 체계를 대부분 수입을 하는데 대신 철저하게 그 전체 시장 세계 시장에서 최상위권들만 붙이고 있는 그렇죠. 그런 사업들이 많잖아요.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네.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아도 방산 업체들이 절대 무시를 못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보병 전투차 도입 사업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꼈다는 거는 그게 만만치 않은 겁니다. 반대로 진짜. 얘기하면 지금 전 세계 시장의 그 지상 장비는 유럽의 독일과 대한민국이 넘버 원 투를 달리고 있다. 전체적으로 봤을 그렇죠. 때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중동 시장에도 사실 그 요즘 뭐 드론 때문에 뭐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지만은 모든 지상 장비들을 전에도 한번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상 장비들을 계속 그 미제만 운용하다 보니까 미제나 유럽제만 운용하다 그렇죠. 보니까 운용 체계가 많이 흐트러져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한 국가에 몰아줌으로써 운용 체계를 몽땅 다 습득해오고 예. 종국에 가서는 본인들도 자체 생산도 한번 할 수 있게끔 그런 장기적인 포석에서 중동 국가 특히 이제 그 사우디를 위시한 주요 몇몇 국가들이 예. 굉장한 관심을 갖고 그렇죠. 있더라고요. 아니 그것도 있고 또 한국 업체들하고 거래를 해보니까 한국 방산 업체들의 어떤 그 무기 배달 뭐 시간이라든가 이런 게 납기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좋은 편이다라는 네. 평가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지금 인도에서 어떤 저게 나왔냐면은 지금까지 그 K9 썬더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도입할 때 지금까지 해외에서 무기 도입하는 것 중에서 제일 빨랐다. 도입 과정도 제일 그렇죠. 클리어했다. 로켓 배송. 네. 로켓 배송. 로켓 배송. 아, 로켓 배송. 뭐 주문한 뭐 그해 안에 그냥 벌써 초도분 들어와가지고 배치되고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인도는 특히 그 무기 가지고 굉장히 그 고생한 경험들이 많아서 엄청 고생을 했죠. 네. 납기는 맨날 이거 특히 러시아 아준 전차에서부터 시작해서 러시아 미국 빼면 러시아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러시아에 또 이렇게 의존을 하는데 그게 또 많이 좀 불편해. 러시아 항모가 아주 뭐 몇 년 어겼더라 납기를. 거기에 뭐 얼마를 초월했더라 하는데 전설적이죠 그게 또 진짜 항모도 그렇습니다. 다시 레드백으로 돌아와서, 예. 돌아와서. 그 AS21의 21이라는 숫자는 K21. 네, 예, 거기서 온 거. 아 근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그게 21이 K21도 아니에요. 뭐예요 그럼? 21세기. 아 또 그렇게도 해석하나요? 아 해석보다도 이게 AS21이라는 자체가 K21의 바리에이션이다라는 얘기 자체를 한화 디펜스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다라고 딱 잘라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K21을 그 처음에 제시화했을 때 그 21 자체도 20... 21세기를 나타냈다. 그렇죠. 뭐 그러면 그것도 얘기가 되겠네요. 네. 그게 지금 그 한화 디펜스 관계자에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K21에서 가져온 게 거의 없답니다. 지금 없을 수밖에 없죠. K21. 그래서 제가 좀 이번 시간에 좀 저도 개인적으로 강조 드리고 싶은 건 AS21, 즉 레드백이라고 불리는 한화에서 그 생산한 예. 생산은 아니죠. 그 예. 지금 현재 설계 개발한 보병 전투 차량이 앞선 그 차세대 보병 전투 차량임에는 분명하나 분명하죠. K21과 직접 비교가 굉장히 어려운 게 예. K21은 한국 지형 또 한국군에 맞게 그렇죠. 설계됐고 생산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호주가 요구하는 호주의 ROC하고는 또 다르다. 엄청나게 다르죠. 네. 그래서 지금 뭐 많은 인터넷 같은 거 보면은 그냥 단순하게 K21이 오스트리아에 뭐 호주에 이제 수출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글들이 많은데 사실 그게 좀 명확히 보면 좀 아닌 거예요. 명확히 보면 일단 동력 계통 자체가 K9 파워팩을 또 쓰고 하니까 그리고 무게가 40톤이 넘어가 버리고요. 한마디로 차체 면적도 엄청나게 넓어진 게 부피가 거의 2차 대전 때 전차 무게죠. 지금. 8명이 타는데 40톤이면. 문제는 이 8명의 기준이 한국군 8명이 아니에요. 호주 사람 8명 그것도 장비를 거의 풀로 갖추고 그것도 우리나라 그 장갑차들은 벤치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완전히 독립돼 안전벨트까지 따로 갖춰진 독립의자 좌석입니다. 그 한화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얘네 기준 8명 공간이면은 한국군 보병 12명 앉힐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얘기까지 합니다. 지금 호주의 그 보병 분대 편제까지 고려해서 네. 처음부터 이렇게 설계를 했는데 상대 그 아주 강력한 라이벌인 그 독일 쪽도 네. 마찬가지로 거의 유사하게 그렇죠. 성능이나 모든 면에서 거의 유사하게 구현하고 있더라고요. 크기가 좀 컸죠. 기본 크기가 좀 컸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AS21이 커진 그런 것 좀 근데 있죠. 재밌는 게 네. 링스 독일의 그 경쟁자인 링스보다 AS21이 내부 병력 탑승 공간이 좀 더 넓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쪽 얘기가 유사시 부상자도 운반할 수 있는 능력까지 포함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후발 주제로 만드는 김에 아예 더 여유 있게 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호주군의 어떤 요구를 철저하게 받아들이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뭐 물론 그 레드백을 응원하지만 확률은 50대 50이고 그렇죠. 네. 치열하게 지금 경쟁을 하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 중에는 결정이 된다고 그러죠? 지금 그렇죠. 내년 네. 말 정도 보고 내년 말. 완전 결정은 내년 말이라고 아, 그런가요? 네. 근데 그 한화 쪽에서 얘기하기로는 적어도 호주 육군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한 거는 사실상 우리뿐이다 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한화 관계자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렇긴 한데 이 얘기를 하는 게 네. KF 링스 저도 딴 업체에서 그러니까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 들은 얘기인데 네. 독일 같은 경우는 네. 고객이 이렇게 이렇게 바꿔달라고 해도 굉장히 깐깐하답니다. 그 변화를 반영하는데. 왜냐면 자기네들의 어떤 자존심도 있고 경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린 이렇게 설계했는데 니네가 이렇게 바꿔달라고 하지만 우린 이게 옳기 때문에 바꾸기 힘들다라는 독일식의 식으로. 독일식의 이 뭐랄까 이 공학도의 그 자존심이랄까 프라이드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있고 현실적으로 이미 설계해놓은 개발해놓은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또 그거를 그쪽 우리 요 고객의 요구대로 바꾸는데 그게 만약에 좀 크다 요 바꿔야 될 부분이 크다 그러면 그럼 사실 거기서도 예산 문제라든가 개발비 쉽게, 문제가 또 들어가요. 그렇죠. 예. 그렇죠. 반면 우리나라는 애당초 처음부터 없던 자체이기 때문에 그냥 고객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 수 있었다 뭐 거의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또 세대가 405억에 지금 그 테스트를 위해서 계약이 네. 끝났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시제품 개발 중입니다. 예. 그래서 또 열심히 그 링스와 그 경쟁을 할 텐데. 문제는 레드백이 예. 과연 그 링스를 뭐 앞설 것이냐는 그쵸. 그런 것도 좀 이겨야 있지만 하는 이겨야 네. 이게 선정이 되는 거니까 저는 좀 반면에 호주군이 예. 왜 링스나 레드백 같은 그 차기 보병 전투 차량을 굳이 획득하려고나 할까 예. 그 문제도 좀 네, 그것도 이제 남의 나라지만 문제죠. 좀 논의해봤으면 싶은데 일단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보병 전투차의 어떤 패러다임이 상당히 바뀌고 있는데 크게 기여를 합니다. 실전 경험에 따라서. 그렇죠. 우선 아프가니스탄에서도 그렇고 이라크에서도 그렇고 사실 전통적인 보병 전투차는 그 기관포는 정면에서 맞고 측면은 뭐 중기관 총탄 맞고
뭐 그 정도로 해가지고 보병 하차 전투 시키고 한마디로 평지에서 전차 부대하고 같이 다니면서 그 전차를 엄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서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그 자체가 시가지에서 어떤 화력 지원 플랫폼이 되면서 때때로는 RPG도 맞고 때로는 IED도 맞고 경전차 정도의 역할을 요구하는 시대가 된 그렇죠. 거죠. 보병이 타는 경전차라고 그렇죠. 할까. 결국은 뭐 호주군의 실전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그렇죠. 좀 호주군이 그 지금 보병 전투차라긴 모한 네. 보병 수송차에서 개조가 된 차량들을 M113을 계속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에 대한 대체로 그렇죠. 보병 전투차가 필요했던 그렇고. 거고요. 근데 생각보다는 상당히 그 획득하려는 수량이 크더라고요. 크죠. 400대 정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게 그 일단 오스트리아 호주군 입장에서는 이게 해외 파병 시에 맞습니다. 주 장비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것 같아요. 이 방어력이 장난이 아닌 게 거의 탑승 인원 생존율로 따지면 거의 그 M랩 차량급입니다. 12kg TNT가 하부에서 터져도 내부 인원들은 생존할 수 있는 수준.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보니 무게가 측면에서 30mm 이거폴 맞아도 네. 버틸 수 있고요.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그리고 뭐 호주군의 그 MBT가 지금 M1A1이잖아요. 그렇죠. M1A1 AS. 예, 네, M1A1 AS. 뭐 AS는 이제 호주군이니까 이제 붙인 건데 M1A1 AS의 한개 전차대대, 그러니까 굉장히 확대된 전차대대 그렇죠. 하나를 갖고 있어요. 예. 사실 뭐 보안이라 얘기 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육군 경우 거의 50개 이상의 전차대대를 갖고 있는데 여긴 한 개야. 예. 그러니까는 그렇죠. 굉장히 그 기갑력이 규모가 작은데 그거를 갖다 커버하면서. 그런 해외 파병까지 예. 생각한 차세대. 사실 호주 입장에서는 전차는 해외로 보낼 일이 없지만 그렇죠. 보병 전투차는 해외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호주가 뭐 워낙 땅이 넓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를 원래 그 땅 그 전차는 그게 있거든요. 지면당 그 방어 면적 그게 있는데 호주는 너무 땅이 넓어서 전차로 그거를 커버한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택도 없죠. 예, 그래서 그냥 자체가 몇 대를 깔아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걸 던지고 차라리 경전차급의 보병 전투차를 대량 확보해서. 근데 사실 대량 이래봤자 400대면 국토 면적으로는 그것도 뭐 거의 땅에 빗방울 하나 떨어질 수준이고. 그러니까 어떤 호주 입장에서의 방어 입장이라면 결국 그 침략을 침공을 하는 그 군의 해군력으로 막지 못하면 그렇죠. 상륙군을 저지하기 위한 거예요. 일본과 똑같은 네. 딜레마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죠. 그런 의미로 봤을 때 그 MBT 아주 고성능의 MBT가 과연 필요하냐? 차라리 실한 보병 전투차가 그렇죠. 더 중요하다. 그럼 이렇게 기동 방어를 한다든가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실제로 호주군 보면은 보병 전투차도 보병 전투차지만 그와 함께 차륜식의 복서 장갑차. 네, 그 라인메탈사가 이것도 상당수를 이미 납품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정찰이라는 선발대 역할로 기동성을 활려가지고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보병 전투차가 뒤따르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회장님... 미국의 스트라이커 전투단 같은 개념을 딱 지금 쓰려고 하는. 그러기에는 좀 무거운 것 같아요. 무겁죠. 네, 제가 보기에는 그러기에는 굉장히 무거운 것 같고 그 스트라이크 여단하고는 좀 다른 좀 개념으로 다르죠. 만든 예. 거고. 말씀하신 대로 그 방금 무슨 말씀하셨더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호주군의 차륜식 장갑차. 사실 그렇지. 호주군은 그 이전부터 그 LAV-25 장갑차를 예, 예, 예. 이용하고 있었고 바로 그 박서 그 그렇죠. 예, 예. 박서 장갑차. 잠시 까먹었는데 예. 그 박서 그 장륜식 보병 전투차 때문에 예. 조금은 우리가 불리하죠. 예, 그런 면에서 한화 관계자도 이 얘기를 하는 게 네. 고객의 요구를 맞춘 것만으로 합격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합격이지만 네. 문제는 이 무기 조달이라는 게 늘 그렇게 되겠냐라고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참 그러니까 유지보수 측면이 게. 그래요. 그 네. 박스가 들어왔기 때문에 물건을 이렇게 쫙 계속 라인을 만들어서 그렇죠. 유지보수를 하느냐 이 회사 저 회사 걸 갖다가 링스가 사실 그 박스에 들어가는 부품에 상당수를 아무래도 그렇죠. 썼거든요. 예, 예. 부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유지보수 측면에서는 호주군이 이쪽에 할지. 점수를 좀 줄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워낙 뭐 무기라는 건 정치라 말이죠. 네. 또 하나 뭐 그 이 레드백하고 다뤄야 될 게 레드백이 사실 그 호주의 뭐
뭐라고 그러죠? 거미로 알고 있는데 붉은 등 과부검이라고 있어요. 과부? 그 레드백이 딱 붉은 등 아닙니까? 아니 어쩌다 과부가 됐답니까? 빨간색이라 해서 붉은 등 과부. 블랙 위도우 뭐 계열을 그런. 아니 어쩌다 그러니까 과부가 됐답니까 걔는? 한화 디펜스가 그 예. 이름 하나는 잘 진 것 같아요. 레드백. 예. 예. 그게 아마 호주 쪽 제가 듣기로는 호주 쪽의 협력사 업체에서 제안한 거 아닌가. 사실 지금 AS21 포탑 자체가 EOS라고 그 네. 호주 업체 포탑을 네네. 그렇죠. 맞춘 네. 포탑을 달고 있기 때문에. 그병 그런 또 점은 또 유일해요. 예. 예. 아 그리고 이제 AS21 차량에서 사실 그 자체는 뭐 그게 한국군에 채택될 가능성은 낮지만 거기 있는 요소 중에 우리가 도입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다고 봅니다. 아 저도 많이 들었는데 그 K21의 그 개량 그 계획에 많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 AS21인데 그렇다고 오해하실 부분이 좀 있는 건 K21과 AS21은 굉장히 좀 다른 어떤 그 전혀 다른 차량입니다. 네, 그냥 개념이 네. 들어가 있어요. 21이라는 숫자만 틀리고. 겹칠 뿐입니다. 네. 그냥 이게 제 개인적으로는 그 AS21 같은 경우 정말 사실 방어력이나 기동력 크기보다 주목할 부분이 상황인식 능력이에요. 360도 전체를 커버하는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네,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그리고... 포탑이 크니까 RWS라고 우리 그 리모컨 총탑을 네, 또 달아서.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그냥 카메라만 달아놓은 걸 떠나가지고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호주 육군에서 이거를 쉽게 해서 VR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승무원들이 뭐 모니터를 보는 게 아니라 뭐 VR 고글 같은 걸로 정말 실시간 상황 인식을 그냥 머리에 쉽게 얘기해서 어디 눈을 돌리지 않고 진짜 고개를 돌려서 바깥을 보는 것 같이 차 안에서 상황 인식을 할 수 있게 만들려는 안도 있다라는 얘기 하더라고요. 사실 템페스트의 전투기인 템페스트에 적용된 기술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헬멧에서 다 이게 보이기 때문에 이게 그 패널에는 뭐 디지털 이런 거 그렇습니다. 그 디스플레이 없이 이게 차기 그러니까 뭐 5G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여튼 네. 그런 그 차세대 기술이 들어가 있는 거고 뭐 확정은 안 됐습니다. 아직 고려하고 있다라는 물론인데 예. 만에 이 그 계획대로 가고 이렇게 되고 선정까지 된다면 그 대량 양산을 하면서 동시에 그 우리 K21도 466대나 되는 기본 보병 전투 차량 그 대수만 466대예요. 많다. 생산한 네. 것만. 근데 이것들도 다 그 단가가 낮아지니까 대량 생산하게 그렇죠. 되면 그런 요소들을 갖고 와서 반영이 된대요. K21A1이 딱 네, 그렇습니다.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걸 관계자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뭐 한화 디펜스의 희망사항이긴 하지만 예. 동시에 밀리 매니아로서는 그렇게 됐으면 하는 그렇죠. 바람도 있습니다. 예. 예. 지금 레드백 얘기를 계속 네. 하고 있습니다. 과부. 네. 과부. 과부검이. 네. 독검이죠. 어쩌다 과부가 됐니? 나인메탈사가 지금 또 많이 우위에 있는 게 이 회사가 또 트럭도 2,500대인가 납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참 이래저래. 이게 지금 호주에는 일단 한 발을 깊이 딱 받고 있는 셈이거든요. 아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버거운 경쟁사 상대로 지금 최종 후보까지 올라갔던 자체가 대단한 거긴 합니다. 제너럴 다이너믹스, 보잉, BA 다 떨어졌죠. 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이제 세계 시장에서 이런 그 뭐 최종 그 선정 회사에 탈락됐기 때문에 예. 조금은 좀 의기소침할 수도 있지만 좀 약간 좀 뭐랄까 시장에서 조금 밀려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예. 완성차 입장에서 계속 그 미국의 그 방산도 그 미국의 그 자국에 있는 그 회사에다가 모든 걸 다 맡기지를 않고 그렇죠. 부분 그 수익을 한다든가 예. 아니면 완성 차량을 아예 다른 국적 회사에 승리를 안겨준다든가 하는 사례들 예. 얼마든지 개량 사실상 CV90의 개량형 들고 나왔거든요. 그렇죠. 새로운 장갑차가 아니라 이게 추세입니다 지금. 예. 아 그리고 사실 이번에 호주에서 만약에 되면은 네. 미국에서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어허. 미국도 지금 차세대 보병 전투차를 기획 중인데 네, 차세대 브랜드를 지금 준비하고 거의 독일 라인메탈이 될 것 같다가 또 그것도 잘 안 되고 지금 약간 좀 주춤한 상태거든요. 어떻게 진행이 틈새를 파고 들어갈 수도 있고 네. 만약에 그걸 우리가 뭐 저 틈새를 파고 들어가서 승리까지 한다 그러면 뭐 한화 디펜스가 됐던 그 뭐 우리 저 현대로템이 됐던 굉장한 그렇죠. 큰 득이 될 것 예, 같아요. 큰 진짜 역사 군수 역사상 큰 족적을 네. 남기는 거죠. 한국 군수. 자, 이번 시간 그 일명 레드백 그 AS21에 대해서
한번 그 논의를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뭐 다양한 얘기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마크 저 에어쇼장에 가서 어떤 그 나이든 그 노인분들이 항의까지 하더라고요. 왜 항의를 합니까? 왜 항의를? 왜? 아니 우리 K21도 이렇게 바꾸면 바꿔줘야지 왜 이러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이걸 왜 레이커 얘기에 군대 아 그러기도 하고 사실 K21과 예산이 네, AS21은 많이 다르죠. 그 가장 크게 다른 게 도화 능력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형에 맞게끔 했고 네. 마지막으로 그 대공 방어 그렇죠. 대공 방어까지 가능한 그 40mm 주포를 다른 네. 것이 좀 다릅니다. 예. 그래서 운용 사상은 좀 달라서 그렇긴 하지만 우리도 그 외에 그 KAS21의 모든 그 개량 그 기술들이 네. 차츰 발전해서 K21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 그 노인분 나이 드신 분들은 왜 그래도 항의를 하고 당장 이렇게 뭐 볼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네. 그만큼 항의 앞을 보면 예, 항의하시는 만큼 이슈가 됐다는 거고 그렇죠. 우리가 이번 시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네. K21A1을 기대해 보자. 예. 아, 그렇습니다. 네. 그게 결론이네요. 예. 네. 이번 시간 AS21 레드백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께 경례 밀떡.